그냥 빵만 떠줘. 어. 먹을 때 숨을 들이마시는가? 못 생겼다. 늘 깨져 베리를 다요. 이 기억 안 나? 그때 같이 퍼먹었던 할머니 맛있다고 잘 먹었잖아.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아, 치즈 케이크. 아이고.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내가 샀죠. 에이, 우리 경이가 여기서 살았으면 이렇게 할머니 마음도 잘 알아주고 잘할 건데. 파마 했잖아, 이렇게. 왜 파마 생겨? 어, 안 보여?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얼마짜리요? 30만 원. 뭐? 예! 돈을 그렇게 쓰면 뭐 어떻게 살아? 할머니 요즘은 머리 다 30만원 해. 머리 가는 거. 아이고. 젊은 사람들 머리 전부 다 30만원 20만원 해. 아이구야, 별로 펴도 없구만. 할머니는? 할머니 머리 얼만데? 난 3만원도 비싼데. 난 3만원도 비싸다 그랬는데. 아이고 세상에 참. 아니 할머니 이렇게 못 쓰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못 쓰는 거 못해. 그거든요? 어. 다 쓰는데요? 적금 하나도 못하고? 그 어쩌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꾸몄으면 그걸 고쳐야지. 내가 생각을 해서 바꿔야지.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예금부터도 매달 그리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지. 라이언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라이언도 안 써요. 다 제가 쓰는데요? 앞에 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야, 사람은. 할머니 여기서 심어서 먹으니까 중국산을 왜 먹어, 할머니가. 할머니가 준 깨소금이 있어, 조금 남았어. 그래도 남았어? 어. 근데 할머니 깨소금을 산 걸 먹었다? 근데 할머니 거 같은 맛이 안 나더라. 안 나지. 고민나 깨소금 주려고 그랬는데. 그 진짜 맛있어, 할머니 깨소금. 그럼, 그건 진짜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서 진짜 먹느냐고 이렇게 농사짓는 거지. 할머니. 아빠가 마, 일하러 많이 왔어? 사촌들이 일하러 많이 왔어? 아빠가 많이 왔지. 아니 아빠는 일을 잘하고 또 아빠가 이제 우리 집을 자주 왔으니까 아빠가 많이 했어. 삼촌들은 자주 안 왔고 삼촌들은 또 잘할 때 내가 일을 안 시켰어. 삼촌들도 일도 할 줄 몰라. 근데 아빠는 일을 잘해. 아빠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첫째 부지런해 아빠가. 그리고 그렇게 일해놓은 것도 잘 알고 잘하고 그랬어 아빠가. 네, 그거 왜 발라요? 가려워서 발라요. 가려운데 물파스를 발라요? 시키는 거잖아. 그게 뭐야? 물파스로. 할아버지가 말이 많더니 왜 조용해졌느니? 뭐 어떻게 보이냐?
꼼짝이 없어? 그럼 뭐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지랄을 해야 내가 또 뭐라고 하지. 뭐 먹었는데? 김현자가 지퍼 쓰러 나와. 나는 이건 잘 안 먹어. 뭐 나물 떠서 하여 경찰했지 뭐여. 멋대가 되고 잘 안 써.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읽어봐. 이거 뭐라고 써있어? 영어. 이건 뭐 코코도 그거지 뭐 월라트 패스티 테스티.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코드지? 코드 패스트리가 뭐? 패스트리 빨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빨리라는 얘기인데 이게 빨리? 패스트리가 빨리야? 아니지 패스트가 빨리지 할아버지 패스트리 월넛이 뭐야? 월넛은 하나하나 터지는 얘기인데 이게 월넛은 호두 호두가 월넛이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본어 읽을 줄 알아요? 일본어잖아 일본어 읽어봐 일본 말도 다 잊어버려서 이제 뭐 일본 말은 많이 안 배웠잖아 영어로 말하면 ABC도 뭐냐 거기도 있어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나다라가 있는데 가타카나 가나다라가 아니고 가타카나 그때 그거 다 썼었어 내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뭐 이것도 읽어봐 이게 뭐라고 써있어 할아버지 파리스 마케팅 그게 뭐야 빵이지 뭐야 그럼 이건 뭔데 할아버지 이건 뭔데 뭐야 월급비이다네 카스테라 이것도 읽어보세요 할아버지 뭘 읽어보라고 스타바크 스타바크 스타바크? 스타바크 그게 뭐야? 포크 스타바크 그게 뭐야? 포크지 뭐 포크 이놈이 저러냐 누가 많이 그만 물어봐 아 진짜 웃기네 우리 할아버지 왜 자꾸 물어봐 일본도 김은 여기나 마찬가지고 김은 할아버지 이거 빤스예요 바지예요? 팬츠 한티 팬티도 팬티. 되고 바지도 되고 그러는 게 팬티 여름 더우면 이거 많이 입고 있는 거 시원하게 춤추는 거 인견이야 인견 빵스야? 그것도 엄마가 사다 준 거야 지금 굶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 거냐 나는 뭐 마셨어요 예? 커피 마셨어요 커피가 그게 무슨 밥이냐 밥을 조금씩이라도 세 끈이 먹고 점심은 안 먹어도 두 끈이 먹어야 되는 겨 아이씨 못 살겠네 아이고 대학이 나쁘다. 괜찮아. 문 닫으시고요. 아이고. 잘하고 조금만 잘하. 하나도 잘하고 좋았던 건데 뭐. 일본 여자들 마스크 써? 마스크 써야 돼. 한국은 할아버지 이제 밖에서 마스크 안 껴도 되잖아. 일본은 다 껴야 돼. 한국은 미련한 새끼들 좀. 어? 한국 애들은 미련한 새끼들이요. 한국인이? 아니 이거 쓰는 건 왜 바깥 상황에서 운동장, 체육대 운동장, 뭐 야구장, 배구장 다 안 쓰고 하면서 못해 안 쓰고 저 해안가 가서 너 안 쓰고 그러면 써야 된다고 생각해 할아버지는? 다 써요 전염이 안 되지 그러면 뭐 제 풀이 우선 재발산 돼가지고 4,000명, 5,000명 되면 12,000명, 18,000명 되는 2만명이요 2만명 그 재발산 된다고 해서 지랄다리 미친 새끼들 아니 풀어주고서는 뭘 재발산 아유 저들 뭘 안다고 꼬아불고 박사 개박사지 개박사 누가 개박사야? 그 새끼들 개박사지 뭐예요? 왜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앞으로는 그게 감기 뭐냐 이제 그냥 저 걸리면 감기 같이 그냥 그렇게 앓고 그냥 절탕 독감 독감 그렇게 하면 사는 세상이 되는 거지 뭐 여기서 자야죠? 저 프랑스 여행 다음에 가야 되는 거예요 평동 나비엔 일본은 할아버지 차 운전대가 여기 있어 이쪽에 있지 오른쪽에 또 빠지는 거 그니까 이번에는 뭐 쪽발이라는 거 왜요? 게다짝을 신었잖아 게다짝 신발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받침대 여기 두 개 해놓고 휴대폰이 안 만들어 신은 거 그걸 게다짝이라고 해서 어 예 여기까지? 어이 일로? 미리 말해주셔야죠 그러면 할머니 먼저 내려서 들어갈래?
아, 네. 한인분 맞았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계산한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빠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는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빨리 가세요.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니 다음에 맛있는 거 사주시면 돼요. 아니 손녀 딸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갑시다. 손녀 돈 쓰는 게 아까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계산하래. 아이고 무슨 아빠. 아이고 왜 네가 해야 저기... 돼. 아빠가 내라는데 어떡해요 그럼. 아이고 참나. 아이고 참나. 너 마을 공, 저 경로당에 거기서 어떤 이게 다 쳐왔는데 왜 이게 왜 지랄이 하자 왜 진짜 왜 아, 그러니까 검사 안 하지. 아 그렇구나. 구대 왜 할아버지 이거 나한테 주는 게 아까워요? 아까운 게 아니고 뭐, 할아버지는 뭘 그런 것도 주노냐 그냥 먹을 줄 알긴 건 살림에 있는 애가 살림에 있는 애가 그럼 어디다 조금씩 넣어 먹어도 다 넣어 먹는 거지. 아이고 맛있겠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수고했어. 우선 이제 저 고춧가루는 가을에 오면 또 먹을 거 가져가고 뭐지 사서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할머니 말 믿지 말고 가서 꼭 적금 들어. 적금. 알았어. 알겠어. 적금. 알겠어. 노비는 조금 추워. 노비요? 노비, 너의 노비. 노비? 네가 일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량 것도 있고. 아니 이거 할머니 비상금인데. 나 주는 거야? 응. 와, 와. 이거 가서 적금 들으라고 주는 거야. 알겠어, 적금할게. 알았어? 어, 알겠어. 20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20만 원. 감사합니다. 제가 저리라 돌릴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적금 들고 경이야, 내 말 귀담아 들어야 돼. 너. 자식도 없으면은 늙어서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면 남한테 천대 받아. 그럼 할머니 땅 좀 주세요. 나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까지 어떻게 땅을 줘? 그러니까 아니, 머리는 이게 20만 들어가? 30만 원? 30만 원. 28만 원. 개X같은 짓들 한 잡다. 이거 봐. 우리가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머리 하나 하는데 30만 원씩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돈을 어떻게 주나? 난 부끄럽게. 숨은 100만 원 줘야지. 그럼 10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힘든 얘기요. 나는 네가 어려서 와가지고서 저기 우리 할아버지 사무실이라 그러고 현동면에 갔는데 애기 때 아니지. 아야 애기 지나 돌지나서 꽤 커서지. 애기 때가 돌지나서가 뭐여. 아니 네가 한 그 친구 집에는 저기 뭐야 밤에 잘 시간이나 늦게 들어가야 돼? 우리 개사로 줘야지. 개저녁. 개저녁 줘요. 개저녁. 개 밥도 굶기겠네. 사람 잊어버렸네. 사람만 잘 먹고 개는 또 굶길 뻔했네. 우리 손에 딸이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쟤 산책도 시켜? 아 산책은 어 저기 아빠 나오고. 아 불쌍하네 그럼. 저렇게 느껴서. 아 근데 산책은 시켜야지. 아니, 하루에 두 번 이상. 여기 그건 누가 시켜 못 시켜. 할아버지 노인네라 못해. 근데 남이, 왜 키워 그러면? 남이 도둑 들어오면 지지라고. 한번 도둑 맞았었잖아 우리.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머나 그런 일은 생전. 아이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여기다가 5천 원. 예? 네? 예? 어. 야. 아유 씨. 그것도 맞고 못 가지 가고 그렇게 서서 달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신발 신만 좀 그거 좀 먹고 내가 아유 저렇게 답답해 되니까 아주 그냥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나 아이고 얼마나 사람이 미련하고 답답한지 내가 그냥 갈수록 속이 터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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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돈 너무 그렇게 쓰지 말어 네 그리고 누구든지 살다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한 평생 살면서 이혼을 하면은 그것이 제일 큰 불행이야 그것이 제일 큰 불행이야 이혼하는 게 하나는 채취해서 자꾸 주는데 왜 마약을 먹어? 어라? 지금 또 많이 먹잖아 마약은 요 항을 먹으면 술 잔뜩 먹은 건 똑같아 만사 평양이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거 먹고 저렇게 걸려서 집주 저래야 되겠어? 아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마약하면 좋은지 할아버지 해봤어? 아니, 마약 그거 다 얘기해요 술 먹은 사람은 취했네요 취했네 취했네 이게 좋은데 그러지 거듭는 거지 술 먹은 사람 법이 없어 이제 그래서 뭐 죽는 것도 모르고 누가 때려도 모르고 내가 때리고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마약은 왜 좋은 거야? 유마상 모두. 그러니까 그 술 먹고 뭐 안주 먹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주는 거지. 그래서 막는 거야. 그래서 막는 건데. 그럼 몰래 들어온 거 없어. 중국에서도 사네? 하지. 길이 껴있는데 안 타? 중국에서도 사네? 아, 냉면 맛있게 먹었지? 응. 아, 평일에 챙일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굶어 때리고. 그래요, 그러냐. 그러니까 배가 이제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거야. 에이. 여기 대비 나와 하루 3식 꼭 먹어야 되는데 특히 아침 굶고 점심 먹으면 위험해 오는데 비와? 비가 나 시군데 집어짓고 싫어하려 세 군데를 집어짓고 싫어하려 하나 가서 나가다니 또 짓고 또 까고 하나 또 와서 또 까고 아이 아이 별도 돕는다 했네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이고 어디다 되느냐 그 때가 일단 젊은 애들 다 설치할 줄 아니까 저봐 저봐 경찰 수사 결과 범행에 저지른 두 사람은 특수시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머나 공무원이 왜 그 지랄을 해요 차에다 공무수행이라고 썼네 아이고 저런 별 미친놈 병신들 다 있네 아이고 저렇게 병신 지랄을 하고 살고 싶어 쏙 걸리지 뭐 아이고 그 이제 공무원 저기까지 떨어지고 예 이 병신 새끼야 아이고. 아니 그걸 왜 그 짓을 왜 해요 아니 그걸 왜 떼요 아이고 돈 얼마 간다고 저거 병신 저런 병신도 있네 조직 왔다 말했나봐 아니 그거 주식을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훔쳐다가 아, 에어컨은 비싸지 아 비싸요 몇 푼이 몇 푼이나 비싸 몇 푼 하나 가는데 비싸 안 비싸? 아 그렇다고 일평생 목숨까지 떠 짓을 해요? 그거보다 더 비싸? 어이구 나 누가 알아? 환장을 해봤네 정말 이쁘지 않아? 어? 이쁘지 않아? 아니 여기 고양이가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여기 고양이는 귀가 그렇게 크지 않아 우리 고양이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거보다 귀 조그맣지 고양이들이 근데 귀는 그거는 고양이가 귀가 이렇게 크네 우리 고양이 안 이뻐? 안 이뻐? 우리 고양이 어, 하라고 난 이뻐 난 고양이 이거 개고 다 싫어 왜? 싫어 나 난 놀랬지 놀랬어? 응 엄마는 저렇게 소리 부리고 하는 거 뭐 배우지도 않은 줄 나는 아는데 저걸 저렇게 그려온 거야 아 저건 할아버지가 그린 거잖아 응 할아버지도 그림을 진짜 잘 그리네. 여기 놈 부채 어디다 치웠어? 부채? 갖다 뒀어 들어? 그때 그거 그린 거 좀 대주려고 그랬지. 아이고. 지금 저 좀 그려봐. 나 그려봐. 응? 날 그려봐. 아이고, 이렇게 하루 이렇게 그려봐. 도로 일어나 아유 그런 이놈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러 어떻게 살아요 그러 저나 걸리는 놈은 걸려서 감기 약도 안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지 할 수 없어 이거 저기냐 이제 예방주사하고 약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뭐 장사 있는 사람들 세상 장사를 못해 이사주가 없고 그럼 살 수가 없어 그럼 뭐 아들 잃었다고 못 살았냐 이걸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읽어? 낙서금지 낙서금지? 금지?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음악과 그럴 즐겨지죠? 음악과 그럴 즐겨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9월 아니 10월에 또 올게. 바이바이. 잘 운전 잘해고 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돼, 밤에는. 알겠어요. 안녕, 잘 계세요. 잘 저거 잘해. 네, 안녕히 계세요. 난 김치? It's not that far. Mm-hmm.